아이, 형! 어, 헐. 야. 야. 자, 이번에 해볼 게임은 크리피 테일이라는 게임입니다. 스팀에서 약 5,500원에 구매를 하실 수 있는 공포 퍼즐 게임이에요. 근데 분위기는 공포긴 한데 엄청 무서운 게임은 아니고요. 그 헨젤과 그레텔? 플래시 게임 아시죠? 그거랑 비슷한 느낌입니다. 근데 고어도 훨씬 덜하고 그냥 되게 소프트한 그런 퍼즐 게임이라고 보시면 돼요. 한번 플레이해보도록 하죠. 챕터 1 뷰티풀 버터플라이. 아름다운 나비. 나비가 순간적으로 기억이 안 났다. 버섯을 따고 있는 주인공. 이리 와, 여기 버섯이 겁나 많다고. 제트키. 오, 오케이. WASD로도 움직이실 수 있습니다. 스페이스가 점프군요. 제트키가 상호작용. 아주 단순합니다. 좋아요. 버섯 짱 많네. 와, 야, 저 정도면 홀릴만 하다. 금가루 뿌리는데, 저 나비가? 뭐야, 형, 맛이 갔어. 아, 얘가 내가 주인공이구나. 형님! 뛰어다니는 포즈가 왜 그래? 오랑우탄이세요? 어디 가요? 아이, 형! 들어가놓고 왜 문을 닫아! 저기요? 형이야, 동생이야, 뭐야? 어, 헐. 어, 패드의 떨림이 멈추지 않아. 지금 패드도 공포에 떨고 있어. 세상에. 패드가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네. 그 와중에 버섯 다시 죽는 거 무엇? 어, 이거 상호작용? 저 자고 있는 거야. 늙어 죽은 거야. 왜 눈깔이 없어? 오케이, 일단 가봅시다. 어, 뭐야. 할 수 있는 게 없네. 다시 돌아가면 되나? 이거 뭐야. 여기에다가 버섯을 왜 두는 거죠? 아, 버섯을 깔아서 저 괴물을 유인하는 건가 봐. 여기다 버섯을 한상 차림을?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닌가? 창문을 봅시다. 어? 뭐야, 이건 상호작용 키가 왜 안 떠? 아, 잡힘. 아, 오케이, 이해했어. 아, 이게 상호작용을 막 여기저기 해봐야 되는구나. 자, 여기 뒤로 숨고. 그럼 제가 버섯을 먹으러 가겠죠? 오케이. 들어가. 됐어. 상호작용 이것저것 계속 눌러봐요. 아니, 뒤짐. 문을 닫아. 안 돼. 상자에 숨어. 닫어. 키를 일일이 다 눌러야 되네. 약간 불편하다. 아, 나비가 괴물의 눈이구나. 어, 신기해. 그렇군요. 문 잠겨있고요. 뼈를 얻었어요. 걸쇠. 이걸로 문을 따나? 아, 이걸 똑바로 세우고 이 의자를 질질질질 끌고 와서 점프. 열쇠를 취득하죠. 굿. 열고 반대편 문으로 나왔는데요? 뭐죠? 뭐야 저거? 헉? 뭔데? 그렇게 무서운 공포게임 아니라며.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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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헐. 점프. 밀어. 너. 웃기. 점프해서 위로 못 가고요. 그럼 이제 나무를 밟고. 핫. 오, 살았어. 여기부터 먼저. 상호작용 할 수 있는 게 없네요. 이건 뭘까요? 버섯, 보라색 버섯. 이거를? 어, 뭐야, 다시 심을 수 있네? 괴물님, 뭐예요? 안녕히 계세요. 아, 핫! 오, 쟤도 같이 점프했어, 대박. 피할라 했는데, 까비. 아, 이게 버섯을 밟으면 터지는구나. 점프해서 넘어가고, 이거는 하나 뽑고, 점프해서 넘어가고, 점프해서 넘어가고. 아, 이게 지금, 약간 시들어있어서, 입을 빳빳하게 세워야 되나봐요. 여기다 심어? 아닌 것 같은데? 혹시 이거 일일이 다 옮겨야 되니? 설마 설마 싶긴 하지만 일단 안 해보는 것보단 낫지. 아닌 것 같은데. 밟아보라고 여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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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이런 느낌이로군. 아니 씨. 아, 이 짓을 다시 하라고요? 괴물 어디 갔어요? 괴물이 사라져 있는 상태네. 자, 왼쪽은 못 가는 길이에요. 늪이 엄청 길게 나 있죠? 갈 수 있는 곳이 아니고 오른쪽으로. 아, 개복치 게임이네. 뭐만 하면 죽네요. 뜯어, 놔, 건너가, 뜯어, 놔, 건너, 놔, 건너, 뜯어, 놔, 뜯어, 놔. 뭘 놔, 점프해서 넘어가. 누가 봐도 이거 수상해. 이거 수상하게 생겼어. 수상 스키. 안 수상. 너 왜 잡혀있냐? 안녕히 계세요!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나비가 있는데? 어? 이동속도가 느려지네? 어어? 어어? 저 녀석 이동속도가 느려! 그냥 가는데요? 에? 아니야! 일단 어그로 끌고 뒤로 빠지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얘가 추진력이 좋네. 하지만 추진력을 잃어버리면 나에겐 아무것도 아니지. 뭘 쳐다봐요. 어? 귀신 안녕? 기다려봅시다. 똑같아요?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언덕에서 점프해보라고요? 여기에서 이렇게? 그래도 점프 안 되는데. 아, 이건 진짜 아니다. 점프해서 넘어가는 건 절대 아니에요. 왜냐면 눈에 보이는 순간 난 잡히니까. 어? 몽둥스? 이게 배경이 아니었어. 눈앞에 있을 때 패보자. 지금이야. 패. 저 패라고. 아, 패라고. 아, 뒤로 갈 때 패보자고요? 어? 개천재인데? 뒤졌어, 넌.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얼마나 더 가까이 가야 돼?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아닌 것 같아요. 상호작용, 와, 몽둥이를 어... 아! 아! 아, 수상하게 보였던 게 여기구나, 레버를. 아! 오케이. 빨리 가라. 멍청한 괴물 녀석. 하하. 잘 가라고. 아! 다시 올리고. 이 황금나비 내 거. 안 되네. 야! 너도 잡혔냐? 내 동생도 잡혔는데. 야, 너도? 내 동생도. 내 동생도. 챕터 2. 좋아. 제목 읽지도 못했어. 들어가도 되는 거야? 안녕히 계세요. 돼지고기를 얻었어요? 다시 들어가요? 쟨 약간 쫄보같이 생겼네? 침대 밑으로 들어가잖아. 위협적인 녀석이 아닐지도 몰라. 날 쳐다보고 있군. 양동이를 얻었고. 다음 챕터로 넘어가면서 나무판자 아이템이 사라졌네요. 뭐 어떻게 하라고. 밟고 올라가? 약간 괴물인데, 어, 이거 밖으로 나갈 수 있나? 되는데. 가늠이 안 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지나쳐서 계속 가봅시다. 오잉. 역시 버섯은 점프의 대명사지. 양동이를 여기에다가. 물이 길어졌군요. 여기다 돼지고기를? 아직 잘 모르겠어요. 물은 채웠고, 다시 돌아가서 불을 꺼봅시다! 껐! 써요. 야, 너 가지 마봐. 즐기랄, 빠르군. 물을 한 번 더 길러. 템창에 고기는 아까 있었어요. 제가 고기를 먹었어요. 아, 되게 난해하다, 이거. 큰 버섯 말고 작은 버섯? 오! 챙길 수 있네, 진짜로. 아, 버섯을 저 항아리에다가 해놓고 심으면 심어지려나? 아, 점프대로. 아, 물 줘서! 호이요? 야. 바늘. 저기요? 이쪽으로 점프해보는 건 어때? 되는군요. 바늘 갖고 어디다 쓰지? 일단 다시 가봅시다. 아니야, 고기는 여기에다가 둬야 되는 것 같아. 고기랑 바늘 여기다 두는 건가? 아, 물을 저기에다가 재물에다가 안 되네. 애매하군요. 잘 유추가 안 돼요. 여기다 고기를 매달아지지도 않고. 어? 나뭇가지가 집어지네? 아니, 근데 뭔가 아이템을 얻으면 어디에 쓸 수 있겠다. 이런 유추가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어. 이게 뭐야?
야, 룬 문자가 새겨진 돌이 여기 숨어있는지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진짜 하라는 대로 그냥 막 해야 되네, 이거? 돌 여기다 꽂았어? 아야, 아, 바늘은 재물용이었어? 내 피? 그 다음 여기다가 돼지를 올려놔? 아니, 이런 방법인지 내가 어떻게 하냐! 오이씨. 하늘이 노했다. 이런 게임 왜 하냐고 지금 하늘이 노했어. 너무 난해하군요. 어? 오고 있는데? 아니면 다행이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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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로 내려왔어요? 이 아래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제가 갈 때 여기서 뭔가를 해야 되나 봐. 얻었어. 물. 물 가지고 뭐해? 제 지금 목에 열쇠 걸려 있거든요? 자, 뭔가를 얻었죠, 또? 이게 뭘까요? 아니, 어떻게 생겼는지 좀 어떻게, 뭐, 어디다 쓰는 건지 유추도 안 되는 아이템을 얻었어? 쟤 뭐야? 부싯돌이야? 아, 부싯돌이 맞네. 불 켰어. 물량동이 올렸어. 이제 뭐 했어? 나도 몰랐어. 벗었어. 어? 뭘 가져가라고? 내가 이거 어떻게 알아? 아무거나 가져가라고? 세상에 가장 멀쩡한 버섯, 요거. 말고, 너! 아니, 너도 말고. 아, 애들이 왜 이렇게 욕심이 많아. 출연 욕심이 많네. 자, 됐어. 넣었어. 자, 됐어. 왼쪽에, 왼쪽에 버섯 그림이 있었어. 나 지금 잘못 넣었어. 이거지. 아, 버섯이 다시 재생되네.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요. 이거 제대로 넣어야 돼요. 이건가? 아, 이거네. 이거다, 이거. 좋아요. 첫 번째 버섯. 오, 맞았어, 맞았어. 파란색으로 바뀌었죠? 그 다음에 이거. 오, 좋아, 좋아. 주황색 조그만 버섯. 아, 됐어. 독약인 것 같아. 이제 할 수 있는 게? 여기에서 양동이 같은 거 하나만. 양동이. 컵. 컵케이크. 뻑큐. 저 위에 매달려있는 병을 가지고 가야되나? 두 번째 방 선반이요? 안돼 안돼. 나 방금 무슨 소리 들렸는데? 철컥철컥 소리? 뭐지? 옷장에 숨었다가 세 번째 방 갈 수 있어요. 네, 가겠습니다. 무서워요? 버섯을 들고 마녀가 끓이는 냄비에 넣는 거 아닐까요? 상호작용이 안 되던데요? 쟤는 근데 뭔 놈의 냄비에다가 지금 뭘 몇 개를 넣는 거야? 몇 번을 왔다 갔다 해. 그럴 거면 그냥 상자째로 옮겨놔, 냄비 옆에다가. 효율이란 걸 모르는 마녀네. 와, 이거 훈수 환영. 진짜 이건 아닌 것 같아. 어?
와, 장난 똥 때리냐, 진짜? 오케이. 근데 여기 열쇠가 아니에요. 저기 왼쪽에 서랍, 왼쪽 위에 있는 창가같이 생긴 거 있죠? 저기 열쇠네. 자, 여기를 열면? 뭘 얻었어? 통을 얻었고 굿? 다시 닫아야 되는 거 아니냐? 저거 열려있는 거 확인하고 와 이러고 오면 어떡하지? 혹시 모르니까 닫아놓자. 헉! 맞는 거 같아! 열려있으면은 들키나봐. 대박. 자, 이제 여기 와서 이걸 뜨고 돌아가서 냄비에다 넣으면은 얘가 이게 한 숟가락 뜨겠죠? 그럼 기절하든지 죽든지 둘 중 하나 하겠지. 빨리 넣어, 빨리. 아니야! 이게 넣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걸 알았어요. 멀리 갈 때 넣어줍시다. 지금이에요. 아이템은 가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유롭게 넣고 오 오 오 반응이 왔어. 오 아이고. 도전과제 달성. 화학자 알케미스트. 자, 열쇠 얻었고 열어. 나가. 굿. 아, 왔다. 진짜 많이 헤맸다. 아, 베개. 아, 열쇠 있는 거 오바였어. 뭐야, 이거. 거미 나와요, 이거? 혹시? 부르면? 이건 뭐예요? 노란색 똥이에요? 열쇠였군요. 어? 공격적일 것 같은. 에? 도망갔어? 어디 갔노? 저 위에 있네? 미안하다. 아, 놀래킬 생각은 없었는데 놀랬나봐요, 얘가. 저기 위에 드림캐쳐가 엄청 다양한 종류가 있네요. 오. 아, 이게 지금 색이 바뀌거든. 침대 위에 있는 게 지금 적용되고 있는 드림캐쳐인가봐요. 그런데 뭘 넣어야 되냐 이거지. 이러고 잠을 자? 아니, 지금 동생이 잡혀있는데 잠을 잔다고? 드림캐쳐를 이용해서 악몽을 안 꾸면 되는 건가? 주황색 눈이었으니까 주황색으로 해볼까? 와, 되게 애매한 색이다. 이건가? 아, 다시 처음부터네. 아니, 이게 무슨 색이냐고! 색깔로 분간을 하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이거 아니었죠? 그럼 이거밖에 없네. 어, 맞아. 손을 흔들고 있네요?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뭔지 어떻게 알아 여기에서 다음 거. 여기서 이걸 불면 뭐가 나오나? 나무 위에 있는 애한테 가보자고요. 아! What the? 죽은 줄 알았네, 피 흘리면서. 어떻게 해야 되지? 안 피해져요, 저거. 무조건 맞아요. 내가 계속 컨트롤 해봤는데. 안 되더라. 당기고 그대로 놔두라오? 돌리는 중에 못 자냐고요? 오! 어? 아, 이게 드림캐쳐가. 어? 야, 피리 부는 장면이 나와. 삼각형. 아, 이게 드림캐쳐마다 꾸는 꿈이 다르네. 그냥 전부 다 봅시다. 노가다 하죠, 뭐. 노가다 하자, 녹색. 이거 꿈이 겹치는 게 있네. 피리 부는 거 찾아야 돼. 하나로 찾는 거 맞아. 세상에. 그냥 계속 도는 상태에서 꿈꾸고 피리를 불어보자고요? 일단 다 보고. 난 이걸 다 봐야겠어. 그것도 좋은 방법이네. 어, 찾았어요. 도전과제 달성했어요. 이제 가서 피리 불면 되지 않을까요? 아, 꿈속에서 피리 부는 방법을 터득해서 피리를 연주하고 쟤한테서 호감을 얻는 거구나. 왜 안 나와? 와, 게임 진짜 난해하다. 여기 있네. 야, 지금 한 180명 보고 계신데요. 그 누구도 이렇게 될 거라고 상상하지 못했어요. 아니, 퍼즐 게임이란 게 좀 어느 정도 유추가 돼야 되는 거 아니야? 너무, 너무 난해한데? 어? 어? 에? 어? 죽었어! 뭐지? 아니, 가까이 가면 무조건 죽어요, 이건. 자, 이제 또 어떻게 난해하게 이 게임을 헤쳐나가야 할지. 털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해보자고? 친구스. 박수만 치는 거야? 쟤는 딱히 도움을 줄 것 같진 않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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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주하니까 감이 원상복구가 되네. 이제 화 안 내지 않을까요? 샤발! 어! 두 번. 아니, 이게 반응이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어. 장난 아니야, 진짜? 떨어졌다. 어? 아, 그럼 멀쩡한 열매로 만든 다음에 상호작용해서 따가면 되지 않을까? 어쩌라는 거야. 상호작용도 안 돼요? 이거 안 떠져. 왼쪽에 하나가 더 있다고? 어? 정말이네? 아, 이거를 다 잘하게 하면 되는 건가?
어디 다른 것도 있나 봅시다. 아, 여기도 있군요. 또 있냐? 더 못 돌아가요. 챕터가 여기서부터 시작이어가지고. 나뭇잎, 제가 다 했어요. 오, 웃고 있네. 대박. 아. 뭐야. 어? 악용하지 말라, 이건가? 아씨. 나 필이 뺏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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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쟤네 공중에 떠다닐 수도 있어? 이 안에 누가 타고 있는 거지? 어? 멈췄다. 엥? 여자아이? 어? 내 냄새가 난대. 뭐지? 쟤 누구야? 뭘까요? 챕터 3 Little Evil 작은 악마? 오! 안녕히 계세요? 오! 안녕히 계세요? 남의 문 안 열려. 할렐루야! 안 뛰어지는군요. 일단 첫 번째 방부터 봅시다. 여기가 첫 번째 맞지? 이것이 무엇이요? 아하, 서로 연결되어 있군요. 어? 이거 자꾸 움직일 수가 있는데? 그건 무서워. 어? 위에 또 누가 있다. 낚싯대를 얻었고요. 어? 룬 돌을 얻었어요. 룬 돌 두 개. 정확한 패턴을 파악해야 돼. 머리 한번 긁적이고 뒤돌아봤어. 그리고 지금 쭉 걷는 다음에 다시 뒤돌아서 머리 다시 긁적이고 계속 저 패턴 반복이군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뒤돌면 바로 가면 되는 거지. 지금이야. 귀신이 있어서 못 가져간다는 뜻인가? 이거 왜 못 가져가? 아니, 빼! 아, 들켰, 어? 어그로가 풀렸는데요? 하, 아, 진짜 난해하다, 게임. 맞아, 실은 나한테 돈 받았어. 어? 그러면 여기에도 하나가 더 있는데. 세 개. 룬돌. 이걸 여기다가 놓는 건가? 어? 이동속도 굉장히 느려요. 보통 이게 한번 걸리면 다른 도망가는 그 상호작용이 안 되거든요? 근데 얘는 되네. 잡혀보자, 일단. 정말 의도를 1도 알 수도 없는 게임이다. 이건 왜 끌고 다닐 수 있는 거야, 도대체? 왼쪽을 보고 있을 때 지나칠 수 있는 거 아니냐고요? 문 앞, 바로 앞에서 멈춰가지고 지나칠 수가 없어요. 낚시할 수 없나요? 낚시를 어디서 하지, 그럼? 낚시가 지금 상호작용이 되기는 한데 펼칠 곳을 마땅하게 찾지 않으면은 얘가 그냥 어깨를 으쓱하고 말거든. 어? 혹시 저 두개골? 아니고 화분 가지고 못 올라가네요? 어디를요? 저 두개골이요? 밖으로 못 가져가냐고?
야, 애초에 나도 바깥 나갈 수 있는데. 나갈 수는 있는데 상호작용 키를 눌러야 되거든요. 근데 상호작용 키가 이 화분을 잡고 있는 키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문을 나가려면은 화분을 무조건 손에서 떼야 돼요. 아, 그냥 낚싯대 얻었으니까 여기에서 더 집착하지 말고 바로 오른쪽으로 가가지고 낚시하라고? 괜찮은 생각이다. 오, 낚시 좀 하는 녀석인가? 뭐 건질 거 더 없나요? 낚시가 개.. 아니 문어.. 문어랜다. 생선이 계속 나오네요. 자, 이 생선을 이 도서관 사서인지 뭔지 모를 친구에게 주면 되지 않을까? 친구야. 아, 두 번째 방을 들어가 봅시다. 자, 여기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부터 봅시다. 어? 아, 이 순서를 순서대로 밟아야 오르는데 그 순서를 어떻게 하냐고. 노가다로 외워야 돼? 자, 됐어. 손잡이 내려. 자, 오른쪽에 리프트가 내려왔죠. 당겨. 올라가. 이건 뭐야? 야. 호. 종. 먹었어. 내려가. 돌아가. 뭐야? 저 위에 뭐가 묶여있는데? 쟨 왜 묶여있어? 헉! 설마 털이 다 빠진 빡빡이어서? 또 어린애가 나오겠지. 쟨 도대체 정체가 뭐지? 쟤 뭔데 괴물들을 하소인으로 부려? 빡빡이. 어? 나비로 감염시키는 거구나. 아, 흰색 눈동자는 착한 괴물이네. 자아가 있는 그냥 평범한 아이들이고. 근데 걔네가 잡혀온 거잖아. 나비가 굉장히 아름다워 보이지만 굉장히 악독한 그런 정신지배 같은 그런 친구들이었군요. 오! 종을! 아, 2층. 2층으로 유인하자. 2층. 자, 왔죠? 바로 올라가서 종 수거하고. 어? 뭐야? 다시 3층으로 올라가는데? 야, 그러면 1층으로 부르자. 1층으로 부르고 겁나 빠르게 가서 뒤쪽에서 여기 있으면은. 하, 종소리가 청하지 못하군요. 안 들려, 안 들려.
저 친구가 오른쪽 끝에 있을 때 바로 내려가가지고 종을 울리고 종을 가져가야 되겠다. 자, 오고 있죠? 오고 있죠? 종 회수하고 내려가서 종을 연결하고 울린 다음에 여기 뒤에 있으면 되지 않을까? 제발. 어디에 숨어야 되냐면 여긴 것 같아. 그러네. 자, 이 화분 옮길 수 있어? 맘마미야 베이베. 빨리. 빨리. 아, 오, 큰일 날 뻔했네. 와, 컨트롤 미스로 잣될 뻔했죠? 좋아요. 자, 이때까지 먹은 눈, 돌을. 아, 이 친구를 떨궈내야 되는데. 아, 일단 위로 올라갑시다. 뭐야? 가면. 가면. 돌 하나 더 먹었고. 가면으로 놀래키니까 까마귀가 돌을 떨궈스. 그 다음에 이거를 밑으로. 왜 이래 이거? 아, 왼쪽 키를 꾹 누르고 있으면 돌리는구나. 나 원형으로 계속 돌리고 있었잖아. 이 정도로 해놓고 물고기를 걸어. 굿. 이러면 어그로 끌리려나? 맛있게 얌얌? 어? 생선 봤스. 생선 가지고 뭐해? 저 먹으면 안 되는데 위쪽에다 매달아놔야 되는구나. 어떡하냐? 나 이제 못 가는데? 어떻게 가? 그럼 죽어야지 뭐. 허그. 헛. 아. 아, 이 짓을 또 해야 되네. 아, 이지스강 진짜. 아, 오마이갓. 돌은 다 모은 것 같아요. 그걸 나가면 어떡? 아니야. 고통받는 플렘님을 보니까 너무 좋아요. 좋아하니까 다행이네. 자, 이 정도 높이에다가 물고기를 고정시켜놓으면은 애가 환장을 하겠죠? 설마 먹진 않겠지? 먹고 싶냐? 먹고 싶지? 이렇게 높이. 안 닿는다. 그지? 그치, 그치. 이제 돼? 돼! 돼, 돼, 돼. 뭐야, 이게. 아, 나 이게 높이 올라가는 순으로 그냥 누르면 되는 건 줄 알았는데 뭐 하는 거죠, 이게? 뭐 하는 거니? 난다고 그래. 일단 다 됐어요. 뭔지 모르겠는데 일단 다 올렸고요. 와, 진짜 퍼즐 난해하다 근데. 와, 역대급인데. 나 이런 게임 처음 봐. 나 이해 하나도 안 되는데 풀리는 게 또 희한하네. 자, 열쇠를 얻었으니까 위로 올라가서 저 수상하게 생긴 구멍에다가 넣어줍시다. 넣었어요. 열리겠죠? 왠지 다시 들어갈 것 같은 미묘한 앗.
야, 저 끝에 가장 긴 석판은 왜 안 움직이냐? 뭐지? 오! 오! 오, 스바라지, 베이베! 와, 오, 만능 낚싯줄이 이제 부러졌네요. 이것을 위한 복선이었군요. 뭐야, 이 세 장은. 뭐야, 이건. 어떡해. 야, 저 아래쪽에 귀신 있어. 능지를 시험받는 게임이다, 이 말이야. 귀신이 계속 늘어나는데? 떨어지란 얘긴가? 아니,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다시 안으로 들어가야 되나? 이거 가지고 뭐 할 수 있나? 뭔가 가지고 올 수 있는 거? 아무리 생각해도 없는데? 위에서 떨어져 봅시다, 그냥. 죽진 않겠지. 얘 이거 원래 낙사 시스템 없었잖아. 오, 대박. 어? 뭐야, 쟤네 좋은 애들이었어. 대박. 진짜 이 게임은 뭘 하든 상상을 초월하는구나. 아, 진짜 상상도 못했. 깜짝이야. 문 열고 들어오는 줄 알았네. 이게 뭐죠? 책이네요. 어? 사람과 괴물이 지금 퓨전되고 있는 장면인가? 저 오, 왼쪽 아래? 뭘 봐야 되는지 모르겠네. 문 안 열리고. 뭐 어떻게 하라고. 아, 이게 어... 어? 얜 잡혀있는데? 어! 얘 착한 애다! 아직 세뇌 안 된 애야. 어떡해. 외모만 보고 무서운 애들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얘는 착한 애들이고 저 여자아이한테 나비로 조종당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불쌍 불쌍. 나비 겁나 많아. 어? 설마 이 나비 내가 풀어가지고 내가 세뇌시킬 수 있는 건가? 나비? Do you want a 나비? 아니군요. 나비를 먹고 뱉네요. 씹어서. 일단 나비는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자, 책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약을 어떻게 섞어야 되는지 모르겠네. 근데 나가는 방법도 없어. 이거 들어오면 무조건 뭐 담아야 돼. 옌병. 오, 좀 진해졌는걸? 어? 이 색깔 아니야? 나비 색깔 아니에요, 이거? 여기다 나비를 담궈. 먹어볼래? 오, 빨간색! 뱉었죠? 옌병? 책에 점이 다섯 개가 있었다고? 아... 표시하는 게 맞나? 근데 점이 다섯 개가 그려져 있는 거는 왼쪽 아랫부분이랑 오른쪽 위에 부분에 두 개가 있고 세로로 점 세 개가 있는데? 아, 일단 사람이 조종하려면 저 왼쪽 아래 거를 섞으라는 거고 당근이랑 곰발바닥을 섞으려면 오른쪽 위에처럼 해야 되나 보다. 사람이랑 싱크를 맞추려면은 이렇게 조합을 하라고 써있었던 것 같아요. 과연 맞을지 모르겠지만 이 반대일 수도 있죠? 자, 나비를 담궈서
과연? 어? 안 뱉는다. 대박. 파란 눈동자로 변했어. 이제 내가 조종할 수 있어? 뭐 어떻게 하라고? 뭔가 상호작용이 얘한테 되기는 하거든요? 근데 뭐 아무 변화가 없는데요? 당근을 먹고 곰과 같은 힘을 얻게 하기 위한 조합법인가? 나비를 하나 더 얻을 수 있네요. 같은 방법으로 조합을 해봅시다. 가운데 세 개네요. 오른쪽 방 못 가요. 잠겨 있어요. 자, 돌리고. 어, 뭐여. 버려. 아이씨, 버그. 뭐가 채워져 있는 상태에서 또 끓이니까 그냥 증기만 나오네. 됐어? 됐어. 색깔 진짜 구리다. 자, 먹어볼래? 상호작용이 안 돼요. 아니, 파란색으로 된 건 좋은데 어떻게 하라는 거야? 갈 수 있나, 이제? 어? 뭐야? 어? 나 잡혔어? 아, 이거 문 갈 수 있는 거였어요? 어? 못 가는 줄 알았는데? 가지네? 당근. 당근을 찍어 먹어. 자, 당근. 먹으라. 냥냥냥. 오, 광폭화. 아, 싱크가 맞아버렸? 오, 제가 조종할 수 있습니다. 대박 사건. 오, 지금 주인공 눈깔 맛이 갔어요. 지금 빙의돼서 그렇습니다. 야, 덤벼. 아. 되게 젠틀하게 죽이네요. 어린애 어디 갔어? 일로 와. 너 뭐야? 너 뭐냐고! 죽었어? 죽일 것까진 아니었는데. 어린애 덜덜 떨다 죽어버렸어요. 이렇게 쉽게? 이렇게 쉽게 최종 보스를? 이것이 무엇이다냐? 3 2 4 찍었는데 맞았네? 나 이 진짜 퍼즐이 너무 난해. 단서가 하나도 없어. 이 애 정체도 모르겠고. 아, 나 진짜 미쳐버리겠네. 게임을 하면 할수록. 와, 나비 개많아. 와, 뭐야? 사다리가 있네요. 어? 여기 열쇠 숨겨져 있어요. 지금 미안한데 나 정말 타고 싶거든? 나 나비를 아니 나비가 아니라 이 사다리 타고 싶다고. 아, 점프하면서 타는 거예요? 아, 나 바본가? 나 자꾸 상호작용 키만 누르고 있었네? 오케이. 뭐야? 아, 그 동생 맨 처음에 잡혀갔을 때 모가지에다가 새장을 씌워서 그렇게 데리고 갔었던 건데. 아, 얘네들이 괴물이랑 싱크로 된 애들이네. 나비가 아이들의 정신이었네요.
그쵸? 애들 눈 보니까 알겠다. 내가 저렇게 됐었었잖아. 완전 다 막 헬스케진 애들도 있고. 어? 이거 내 동생 아니야? 얘가 내 동생인가? 헉! 네가 내 동생이구나. 야 잠깐 정신 좀 차려봐. 싸다고 때려. 어! 토했어. 드디어 찾았구나 내 동생. 동생이야 형이야. 여전히 아직도 의문이긴 하지만 어쨌든 찾았다 나의 가족. 뭐야? 잠시만요. 이게 끝이라고? 이산 가족 상봉의 현장. 와, 나 진짜 이런 게임 처음 봐. 이게 게임이냐? 아니, 떡밥 같은 거 다 뿌려놓고 회수 하나도 안 하고 정말 직선적인 스토리에 저 매달려 있는 아이들은 어떻게 구출할 것이며 그 아이는 왜 왕관을 쓰고 돌아다니면서 괴물들을 조종하고 있었던 것이며 그 착한 괴물들의 속으로는 어디인 것이며 나비한테 조종이 되면 조용히 좀 해봐 이씨! 나비들한테 조종이 되면은 저 그 괴물들도 죽는 건지 아니 원래대로 살려서 착한 괴물들로 변해가지고 마을로 보내나 아니 그런 것들을 다 설계를 해야 그게 스토리고 그게 게임이지 이게 뭐야 도대체. 와 나 진짜 이런 개 봉산탈춤 같은 그런 게임은 처음 보네. 떡밥 회수도 문제가 문제지만 퍼즐도 너무 난해한 게 많았어요. 이게 왜 이렇게 풀리는 건지에 대한 그런 게 하나도 없었고 그냥 다 유추로 풀었잖아. 봉산탈춤 모욕하지 마세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욕을 하고 싶은데 그거랑 비슷한 단어가 떠오르질 않았어요. 발음이 비슷해가지고. 네. 설마 진짜 끝? 농담이라 해줘요. 진짜 끝났냐? 본론부터 말하죠. 이 게임은 쓰레기입니다. 아, 엔딩 크레딧 다 끝나면 뭐가 또 나오겠지. 아 이거 앞서 해보기 게임도 아니었거든요? 누가 해석 좀. 엔딩 끝나면 그 보라색 문도 확인해줘요. 그거 아무 반응 없었어. 내가 안 해봤을 것 같아 상호작용을. 내가 상호작용 이렇게 눌렀는데 걔 어깨 으쓱하는 거 못 봤어요? 어? 엔딩 크레딧 또 반복이네? 와 진짜 오마이갓이다. 나 엔딩 크레딧 언제 끝나나 했더니 계속 똑같은 거 계속 나오고 있었어. 와 홀리 쉣! 와 누가 저 좀 죽여주세요. 이 게임 고른 사람 나와. 나구나. 여자애 살려서 가보자고요? 그렇게 하면은 괴물한테서 제가 못 벗어나요. 괴물한테서 정신지배를 내가 내 자의로 풀 수가 없어. 여자애를 죽여야 풀렸습니다. 아 진짜 엄청 찝찝하고 그러니까 스토리가 찝찝한 게 아니라요. 그냥 뭐 하나도 해결되지 않고 그냥 갑자기 엔딩이 나와서 찝찝해요. 이건 미완성작이고 개 똥게임입니다. 아 나 진짜 이런 게임 처음 보네. 진짜 아예 못 만들 거면 아예 못 만들든가. 틀은 다 만들어 놓고 와 진짜 할 말을 잃었다. 크리피테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